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길은영입니다. 네, 예측하기 어려운 장 속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술술에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미증시 훈풍으로 양지수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금융업과 증권업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와 인공지능 수요 확대로 인한 기대감이 증시에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전날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S&P 500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모습이었죠. 과연 우리 증시는 언제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급등열차 천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천 대표입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오늘 날씨가 아주 많이 춥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 이 추운, 극심하게 추운 이 날씨 속에서 항상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다행인 점은 날씨는 상당히 추운데 그래도 국내 증시는 약간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 주식 계좌까지도 너무 이렇게 추워버리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행히도 날씨는 춥지만 국내 증시는 반등의 불씨가 약간은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리뷰 끝나신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반등이 오기 전에 대응 방법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천 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한다 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하기 전에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걸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큰 흐름을 볼 때 외인들의 지금 수급 동향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좀 수급 동향을 좀 보자면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9일을 기점으로 외국인이 순매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19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차트상 확인해 보자면은 19일이면은 이날이거든요. 19일이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은 순매세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이 수급을 체크하실 때 국내 선물 시장 수급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선물이라는 건 결국 코스피 대표 종목의 주식 현물 시장보다 더 앞서 미래 가치를 예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걸 보시면 안 돼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 투자가 최근에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 차익 실현을 노리고 반발 매수에 노리고 들어온 물량이고요. 중요한 점은 외인인데 외인이 지속적으로 순매도세가 이어졌거든요. 1월 17일에는 외인이 1조를 팔았습니다. 선물시장에서.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부터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선물시장에서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다. 이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걸 의미하는 키포인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15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2515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오히려 오늘 우리 은영 아나운서께서 한 줄평을 해주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한 줄평은
고래를 사냥할 시기다. 네, 고래를 사냥할 시기다. 무슨 말인가 조금 아리송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고래를 사냥할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등치도 큰데 좋은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그동안 매수하기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우리 국내 시장이 언제부터죠? 1월 2일을 기점으로 내리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어때요? 고래들의 몸집도 약간 작아졌을 거예요. 잡아먹어야죠. 네. 고래를 사냥해야 된다. 그렇죠. 고래 종목들. 이 고래라는 거는 우리 바다에 있는 고래가 아닙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래 같은 종목들. 우량주라고 하죠. 이 네. 고래들 지금 원래 가진 등치는 이만하다면은 지금 증시 환경 때문에 몸집이 약간 작아졌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는 거죠. 이럴 때 뭐 해야죠? 사냥해야죠. 고래가 이렇게 커져버리면은 사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고래가 이렇게 좀 작아졌잖아요, 등치가. 매수해야죠, 이제. 어떤 종목군을 매수할 것이냐? 뭐 반도체도 있죠. 반도체 네. 종목군에 고래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항공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위성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뜨겁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도 상당히 움직임 좋았어요. 자동차주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현대차잖아요. 네. 얘도 고래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고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차전지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섹터들 제가 2주 전에는 어떤 섹터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천 대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다? 2주입니다. 2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2주 동안 제약바이오 움직임 어땠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길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이쪽 섹터 내에서 우리가 고래를 좀 사냥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몸집 큰 종목들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등치 큰 종목들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증시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약간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스몰캡 종목들이나 중형주들을 매수해야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데 지금은 증시가 많이 빠졌죠? 네네. 그러면은 고래를 사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량주기 때문에 빠져도요. 네. 시간 싸움, 우리 개인들의 장점은 뭐예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계정보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하잖아요. 투자받은 돈으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개인의 힘은 시간이에요. 투자받은 돈은 일정 기간 내에 수익률을 내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관 투자자들의 돈은. 하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 돈이다. 우리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싸움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래 같은 종목들 매수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기다. 매수해놓고 내두면 알아서 올라가네요. 자세한 매수 네. 타이밍은 또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세한 매수 타이밍은요. 네. 일단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노란톡방. 예, 지금 방송하면 하단에 나오는 천대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고래를 잡을 수 있는 피드백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래를 사냥할 시기라고 하셨는데요. 고래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천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까지는 고래 잡자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래도 좋아하는데 약간은 고래보다는 등치는 좀 작지만 날렵한 또 종목도 좋아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날렵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섹터가 있어요. 어떤 섹터였냐면요. 의료 관련 AI입니다. 의료 관련. 의료 AI예요. 의료 AI. 의료 AI 관련해서는 제가 이 주식 술술을 대략적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 한 번 정도는 좀 다뤄졌었던 섹터였는데 뭐 그때도 상당히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우리가 고래도 잡아야 되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몸치 좀 가벼운 섹터를 노린다 하면은 저는 내일장부터는 이 의료 AI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의료 AI 업계가 흑자 달성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몸부림의 일환으로 뭐였죠? JP모건 헬스케어 가서 파트너링 미팅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외 사업 관련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 의료용 AI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가장 뜨거웠죠. 루닛이라는 종목. 루닛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왜 뜨거웠느냐?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참석한 걸로 끝이 아니고 이거예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30여 개의 기업이 M&A를 제안했어요. 너희가 하고 있는 사업 너무 좋다. 그 사업 분야에서 일정 부분은 M&A 하자.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이 의료 AI 섹터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 섹터이냐? 오늘 이 섹터 말고도 올라간 섹터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웹툰 섹터도 있었고요. 뭐 반도체는 지금 또 꾸준히 강한 강세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왜 얘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의료 AI 섹터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소식이 나올 게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이 의료 AI 섹터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간다. 뷰노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뷰노라는 기업은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어디죠? 북미 시장이라면은 여기 뭐예요? 중동으로 갔네요. 중동으로. 중동 의료기기 엑스포예요. 전시회 아랍 헬스에 참가했습니다. 재료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기고 있다. 오늘 뭐 관련주로 보자면은 코어라인 소프트, 신테카바이오, 루닛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섹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교육했던 내용,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매매 기법에 관한 그 알려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 화면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하신 화면이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화면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식 매매 휴대폰으로 하시지 말고 컴퓨터로 하시라고 제가 2주 동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교육해드렸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시청자분들에 한해서는 매 주말마다 왜 이 화면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되는지 제가 교육도 해드렸어요. 이 화면이 있어야지만, 오늘처럼 의료 AI 섹터가 강하다고 했을 때 빠르게 이 화면을 이용해서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관련주를. 관련주를 일단은 빠르게 찾아내야죠. 그렇죠? 관련주를 빠르게 찾아낼 줄 아셔야죠. 이 화면을 이용하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포털, N사 포털 창을 보든 아니면 뭐 어디에서 소식을 듣든 의료 AI 섹터가 강하다고 이렇게 멍하니 쓸 게 아니고 빠르게 의료 AI 섹터에 관련된 정보를 이 HTS 화면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만들어야죠,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거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자, 일단 제가 바로 포착을 했습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이 떴냐. 노을도 있었고요. 노을이 오늘 1등이죠. 2등으로 루닛, 3등으로 코어라인 소프트, 4등으로 신테카바이오 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거즘 우리가 이 의료 AI에 포함된 종목들은 다 빨간색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찾아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찾아내는 거다? 이 방법은 제가 교육으로 노란톡방에 그래서 입장하라는 거예요. 교육해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찾아낸 종목들 우리가 상위 4개 종목, 노을, 루닛, 코어라인 소프트, 신테카바이오 이렇게 4개 종목 제가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드렸던 매매 기법을 토대로 같이 공부해보고 이 안에서 내일장 공략할 종목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이 많이 나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노을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노을이라는 종목. 오늘 노을이라는 종목은요. 이 오픈 AI 관련해서는 노을이 뭐예요? 대장이죠, 대장. 9% 상승했죠. 오늘의 대장 종목입니다. 노을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노을이라는 종목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종목이냐. AI 기반에서 혈액 및 안진단 플랫폼, 마이랩이란 플랫폼을 뭐 판매하는 기업이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이 이상 알기에는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하죠.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차트에 있다라는 말 제가 많이 하거든요. 자, 지금 이 노을이라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죠.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오픈 AI, 우리 오픈 AI가 아니고 의료용 AI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상승 재료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노을이라는 종목은 상승할 재료는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걸 봐야죠. 차트.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렇게 많이 말들 하시죠. 기본적 분석은 뭐예요? 이 회사가, 이 종목이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의 단기적인 상승을 할 만한 상승 재료가 있는가?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죠. 간단하게 봤을 때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죠. 지금 의료용 AI 섹터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걸 봐야죠. 당장 공략해도 될 종목인가는 바로 이 차트를 보셔야죠. 차트.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 노을이라는 종목은요. 바로 RSI 과대낙폭 매매 기법이 유효한 종목입니다. RSI 과대낙폭 매매 기법이 유효한 종목이에요. 자, RSI 매매 기법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죠? 천대표 노란톡방에서 생각난다고 한번 써보세요. 이거 생각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RSI 과대낙폭 매매 기법도 2주에 걸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따로 또 과외 공부도 시켜드렸던 매매 기법이에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노을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졌죠.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진 종목,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매수를 해요, 안 해요? 보통 안 하시죠. 무섭기 때문에. 더 빠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종목을 이 자리가 과대 낙폭이구나. 너무 낙폭이 많이 나왔구나. 종목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다면은 이런 자리들이 바로 매수한다면은 수익이 조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과대 낙폭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 RSI 지표예요. 여기 보이는 이 지표가 RSI 지표인데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RSI 보조 지표에 파란색 물결이 나온다면은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짧게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RSI 매매 기법이 뭐였어요? RSI 매매 기법이 같이 봐볼까요? RSI 매매 기법이 바로 이거잖아요. RSI 활용 매매법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너무 쉽다, RSI는. RSI 지표상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TV 화면에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파란색 물결이 차 있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파란색 물결이 차 있습니다. 파란색 물결이 찼다는 건요, 주가의 과대 낙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 부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기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RSI 매매 기법을 아셨다면은 매수 들어갔다, 매수하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약간 눌린 이후에 빵 몇 프로? 79% 상승하는 겁니다. 79%. 매도 타이밍은 너무 쉬워요.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쳐 있죠? 이쪽 매수 타이밍은 파란색 물결이 찼다면은 매도 타이밍이 어때요? 약간은 분홍색. 분홍색 물결이 차 있죠. 분홍색 물결이 RSI 지표에 표시가 되게 되면 뭐다? 그때는 매도하셔라. 주가는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빠진다. 이게 바로 RSI 매매 기법이잖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2주 동안 알려드렸었던.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는 종목 여러분들은 매수해요, 안 해요? 못 하신다니까. 겁나가지고. 하지만 이 RSI 매매 기법만 아신다면은 어때요? 여기 파란색 물결이 찼죠, RSI 지표가. 매수해야죠. 이게 지금 봉이 작아서 그런데 90% 이상 상승한 자리입니다. 90% 이상. 여기가 90% 이상. 봉 3개로 거의 뭐 상한가 말았다가 풀려버리고 상한가 말았다 풀리고 상한가 말았다 풀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크게 있는 거지 90% 이상 상승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다음 이 종목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이렇게 파란색 물결이 찼죠. RSI 지표가. 천 대표가 말했잖아요. 과대낙폭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하셔야 된다. 여기서는 몇 프로? 연상이네요. 빵빵 갭상승 나오면서 상한가로 바로 잠가버렸죠. 아침부터. 110% 상승한 자리예요. 110%. 모르니까 매수 못하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자, 그렇다면은 경남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여기도 한번 다시 보고 가죠. 여기도 어때요? 주가 계속 빠지잖아. 계속. 여러분들 이런 종목 매수하라고 하면 매수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죠. 대부분이. 왜? 무서우니까. 하지만 이 RSI 지표를 해석할 줄 안다면은 어떻게 된다? 파란색 물결이 찼네? 매수해야죠. 그렇죠? 파란색 물결이 찼네? 매수해야죠. 단, 여기에서 일단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죠. 이 세상에요. 수익이 나는 매매 기법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 수익이 나는 매매 기법은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수익이 빠르게 계속적으로 나는 매매 기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수익도 나는데 빠르게 났으면 좋겠잖아. 그런 매매 기법은 주식시장에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RSI 매수 신호 뜨고 나서 매수했던 어때요? 주가는 약간은 주저앉죠. 그리고 다시 한번 뜨죠. 여기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도 됩니다. 주저앉고 나서 어떻게 된다? 힘 모으고 빵. 이게 몇 프로다? 여기도 한 30%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노을 어때요?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그렇죠? 야, 이거 뭐 의료용 AI 관련해서 뭐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주가 계속 빠지네? 이거 매수하라면 매수할 수 있겠어요? 못 하신다고. 하지만 천 대표의 매매 기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매매를 할 수 있죠. 매수를. 왜? 여기 봐봐요. 파란색 물결. RSI 지표에 파란색 물결이 나왔습니다. 이 직전까지 제가 보여드렸잖아. 파란색 물결 나온 데서 매수하니까 빵 상승. 파란색 물결 나온 데서 매수하니까 상승. 파란색 물결 나온 데서 매수하니까 연상. 다 똑같아요.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파란색 물결 매수, 파란색 물결 매수, 빵. 그죠? 주가는 빠졌어요.
파란색 물결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빵 뜨고 있다. 노을. 오늘의 대장 종목이죠. 오늘의 대장 종목. 어때요?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매수하라면 매수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요. 하지만 RSI 매매 기법을 아시는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표에서 지금 현재 가격은 과대나 폭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발생된 자리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노을이라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의료용 AI 관련해서 오늘 시세가 좋았는데 뭐 TV 화면 이렇게 계속 돌려보시면서 이쪽 경제 TV에서 사라는 전문가 종목 매수하고 저쪽 경제 TV에서 사라는 전문가 종목 매수할 거예요, 그냥? 성인분들이? 자기의 의지도 없이? 좀비처럼? 매수를 할 때 하더라도, 예? 추천을 받고 매수를 할 때 하더라도 뭘 알고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뭘 알고 하셔야지만 그 종목이 내가 매수한 이후에 조금 더 주가가 빠지더라도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 어느 정도는 지식은 있어야지만 이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빠르게 포착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강의해드리는 내용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참 쉽게. 참 쉬운 주식 매매 기법 강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강의에. 실전 매매 교육 4강. 볼린저 밴드 RSI. 노란 톡방만 입장하면은 동영상 강의 무료로 제공한다.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알아서 매매한다니까? 이런 RSI 지표보고 노을 같은 종목들. 그래요, 안 그래요? 종목 하나 또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루닛이에요, 루닛. 루닛이 어떻게 보면 오늘 뉴스에서는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에요, 루닛이. 오늘 루닛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추격 매수하신 분들. 하지만 저라면은 루닛 매수 안 합니다. 루닛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목받았던 종목이지만 저라면 안 해요. 왜냐면요. 주가라는 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주가는. 루닛이라는 종목 볼까요? 어때요? 하락 중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빠집니다. 동그라미 하나 쳐볼게요. 하락 중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빠집니다. 동그라미 또 하나 쳤어요. 하락 중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빠져요. 동그라미 쳤어요. 자, 시청자분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 패턴을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하락해요? 노란선 맞고. 노란선 맞고 하락. 노란선 맞고 하락. 노란선 맞고 하락. 오늘도 노란선에서 저항 걸렸어요. 노란선이 뭐예요? 20일 이평이에요. 이 종목은요, 현재 지금 패턴이 20일 이평 오면은 하락. 그렇죠? 이 종목은 20일 이평 오면 주가 빠져. 20일 이평 반등 나오면 주가 빠져. 20일 이평 반등 나오면 주가 빠져. 20일 이평 주가 반등 나오면 주가 빠지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 9만 원단에서 단기 세력이 이탈되는 거래량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볼 필요도 없다. 볼 필요도 없다. 지금 톡방에 루닛 매수했어요. 김땡희님. 아이고, 왜 매수했어요? 지금 노란 톡방에 올라왔다니까요. 김땡희님 루닛 매수했다고. 아니, 하루만 참지. 천 대표 강의 들었으면 이거 매수할 자리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해야지, 이거. 노을. 노을 해야지, 노을. 응? 가격적인 메리트 생긴 노을을 해야지. 왜 루닛을 하고 있어? 응?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루닛은 매수할 필요 없다. 아시겠죠? 세 번째 종목 한번 같이 또 봐볼까요? 코어라인 소프트예요,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에서 3D 의료 영상 분석,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상 분석이다 하면 뭐죠? 영상의학과인데 뭐 3D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계단에서 약간 다리 접질러도 엑스레이는 찍잖아요. 엑스레이도 영상 분석입니다. 자, 그럼 약간 뭐 MRI, 엑스레이, 자, 이런 모든 부분을 AI 기반으로 3D로 영상 분석을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요,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이 매매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이격도. 이 이격도 매매법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매매 기법이에요. 이격도 매매 기법도. 어디에서? 지금 이 방송 중에도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 한에서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격도 활용법. 실전 매매 교육 3강.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 한에서는 제가 주말마다 한 강씩, 강의 하나씩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배워야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에서 나는 조금 배워볼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뭐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영 아나운서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공부 같이 하실 수 있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할 수 있는 상승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천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매매 기법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면 복 받아요. 참여하시면 어디에서? 노란톡에서. 이거 혜택 드릴게요. 지금 노란톡방에 해바라기님,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닉네임 오픈하겠습니다. 해바라기님, 노을평단 6,100원에 마이너스 44%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제가 다 안 하고 가도 됩니다. 왜냐? 노란톡방에서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시면 제가 선물 드려요. 제가 즉흥적으로 종목 상담만 해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님 참여율 좋으니까. 노을 6,100원에 44%다. 6,100원 평당가에 마이너스 44%다.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물을 필요 없다. 6,100원이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 추가 매수 해야죠.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본인이 보유한 수량만큼은 하셔야 돼요. 본인이 100주 들고 있는데 10주 추가 매수할 거면 하지 마.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100주 가지고 있는데 100주를 더 매수할 현금이 있다. 아시겠죠? 빚내서는 안 돼요. 본인 자금이 있다 하면은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만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보유 여력이 있으시면은 루닛은 지금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방송 중에도. 자,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오늘 종목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공략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서. 코어라인 소프트는 이격도 관련해서 우리가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은 이 종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자고요. 종목이 잘 올라가다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 종목은 흔히 말하는 단기적인 세력의 이탈이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 18,000원 단에서부터 끌어올렸던 주요 매집원들의 이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건 뭐다? 약간은 국내 증시가 그동안 안 좋았고
그리고 운전을 상당히 거칠게 해주고 있다. 개미를 털어내는 운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세력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격도 관련해서 우리가 또 매매 타이밍을 잡아봐야죠. 이격도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 이격도 관련해서도 지금 이 주식슬슬 방송 시간에 2주, 3주를 교육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추가로 주말에도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간단하게 이격도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알려드리고 왜 이 종목이 메리트가 있는지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격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렇죠? 현재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율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 많이 했어요. 주가의 성질, 주가란 건 어떻게 되죠? 이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렇죠? 파도처럼. 바다에 가면 이렇게 너울지는 것처럼 파도가 이렇게 너울너울 지죠? 네. 이렇게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주가는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울을 그리면서 다니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파동, 파동 이론을. 그게 바로 이격도인데 그러면 이격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격도를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거지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격도라는 지표를 보시면요. 기본값이 100이에요. 100. 숫자 100입니다. 숫자 100. 숫자 100입니다. 그리고 100 위로는 110이 있고요. 외우세요. 100 아래로는 90이 있어요. 90은 매수고 110은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죠. 그렇죠? 이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이해가 아주 쉽게 가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빨간색 선은 110이에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제 손 따라와 보세요.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은 110선이에요. 110선. 그리고 여기 아래쪽. 아래쪽 제 손 따라와 보세요, 시청자분들. 아래쪽 파란색이죠, 파란색. 여기 파란색 선. 아래쪽에 파란색 선. 아래쪽에 파란색 선은 90이에요, 90. 제가 말했었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했죠? 90 이하는 매수. 그렇죠? 이격도 수치가 110 이상은 매도. 이것만 아시면 돼요. 볼까요? 자, 이격도 90 이하, 90 이하 자리를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한 군데 있네요.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약간은 TV 화면 앞에 조금 가까이 오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청자분들도. 이 아래쪽 파란 선이 90이라고 했는데요. 90 이하에, 90 이하에 이 선들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딱 한 군데 여기죠, 여기. 그렇죠. 나머지는 선이 없잖아요. 넝실넝실되는, 너울되는 선이 없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90 이하에 못 왔고, 그죠? 90 이하에 못 왔고. 90 이하를 돌파한 선은 여기밖에 없죠. 제가 동그라미 치는 여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90 이하는 뭐 하라고 했어요? 90 이하는 매수하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매수죠. 주가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했어, 제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이 나는 매매 기법은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원하는 수익이 나는데 빠르게 빠르게 매일매일 빠르게 빠르게 수익이 나는 매매 기법은 존재 안 한다. 그런 매매 기법이 있다면은 로또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수익 내고 말지. 아시겠죠? 허상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허상을 쫓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지만 약간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렇죠? 시간 싸움을 하신다면은 수익이 나는 매매 기법은 존재합니다. 90 이하에서 매수했어요. 천 대표 말 듣고 어떻게 돼요, 주가? 이야, 엄청나게 올라가죠? 하지만 어때요? 역시나 너울 지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덩실덩실 올라가면은 조금 올라가면 좀 빠지고 올라가면 좀 빠지고 또 빠지면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우상향 시켜놓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90 이하에서 매수하면 돼요, 90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쉽잖아요. 주식을 쉽게 매매하시면 돼요, 쉽게. 쉽게. 자, 그렇다면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많은데 시간이 더 부족합니다. 준비한 또 종목들은 다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종목, 코어라인 소프트. 봐볼까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제 빨간색 선으로 두 개를 표시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오늘의 수치가 어때요? 오늘의 수치. 여기 조금 뭐 크게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수치. 이격도 오늘의 수치가 88입니다. 이 종목이 현재. 코어라인 소프트가. 이격도 오늘의 수치가 88이에요. 88. 이격도 오늘의 수치가. 보시면은 아래쪽 선을 이미 아래쪽으로 돌파를 해버렸죠. 그렇죠? 이격도 오늘의 수치가 88. 제가 이 직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말씀 드렸어요? 이격도 90 이하는 뭐 해라? 매수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직전에 차트 보여드렸었죠. 그렇다면은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종목은 이격도 매매 기법상 매수해도 되는 자리에 지금 왔어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매수해도 돼. 중요한 건 기본적인 것도 중요하잖아. 그런데 여기가 뭐 한다? AI 의료 기업이다. 의료용 AI 기업이 지금 어떻다? 강세다. 기본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보유되어 있는 종목이네요. 기술적으로는 이격도상 매수 사인이 나온 종목이네요. 이런 종목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요.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매수가까지 깔끔하게 종목명 매수가까지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드리고 있는 아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종목 발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차트는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말씀해드리고 있는 내용 도움이 된다. 조금 더 이 방송 이후에도 교육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요. 지금 해드리고 있는 매매 기법 강의들 매주 주말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료로 강의 하나씩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해볼 마음 있으신 분들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은영 아나운서님, 한 번만 더 우리 시청자분들 적극적으로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와 매매 기법까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천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 4개 의료용 AI 관련해서 오늘 상승률 5% 이상 되는 종목 4개 지금 가지고 나와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종목 하나하나 지금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뭐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종목이 뭐였어? 첫 번째 종목. 기억 못하세요? 첫 번째 종목이 뭐였죠? 노을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차트를 보고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 타점을 가져가야 되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이에요.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신테카바이오예요.
신테카 바이오인데 이 종목은 뭐 AI 신약 플랫폼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재료는 가장 세죠. 재료는.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명언이 있잖아요. 뭐죠? 아, 기대가 아니죠. 자, 소문. 소문에 매수해서 뉴스에 팔아라. 자, 이 말 들어보셨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소문에 매수해서 뉴스 나오면 팔아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하시면 주가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소문에는 긴가민가해서 매수 안 하다가 포털창에 뉴스 나오면 그때 매수하죠. 그러니까 실패하시는 건데 소문에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종목보다 AI 신약 플랫폼 관련해서 공개가 임박했다. 이거는 뉴스예요, 소문이에요? 이건 소문이죠. 아직 공개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개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공개했다? 이거는 뉴스야. 하지만 공개가 임박? 이거는 소문입니다. 매수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요. 기술적으로는 N자형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자형 상승 패턴. N자형 상승 패턴이 뭐예요? 이거는 제가 3주 정도 주식술술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상승 패턴이 있다. M자 있고 N자 있고 W자 있고 3주 동안 강의해드렸던 건데 N자형 상승 패턴이에요. 최근에 비슷한 저점, 받쳐주는 저점에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그렇죠?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동그라미를 이어봐라. 동그라미를 이어보셔라. 이어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직전 고점 돌파해버리면은 급등 나오는 N자 패턴이죠.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제가 네 종목 말씀드렸어요. 네 종목. 신테카바이오 말씀드렸고요. 아쉬워요. 시간이 또 없어요.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어요? 루닛.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죠? 노을. 이 네 개 종목 중에서 빠르게 공략할 종목은 노란톡방 내에서 제가 10분 이내로 공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0분 이내로 노란톡방 내에서. 그리고 오늘 했던 이 매매를 어떻게,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간단한 교육이 도움이 됐다. 조금 더 딥하게, 깊게 배워보고 싶다. 그것도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주말에는 교육시켜드리고 주중에는 같이 종목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천 대표님과 함께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천 대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매매 기법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끝으로 본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